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누가복음 제10장 25절로 37절 말씀에서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세상에서 나가야 될 삶들을 지적하고 인도하고 훈계하며 이끌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강도, 제사장, 율법, 레위인, 그리고 또 한 사람, 가나안, 사마리아인,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히 목사님들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인가요? 레위인은 누군가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유대교의 유대 질서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누구냐고 물으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유대교에 가면 여기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보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 그리고 율법사는 부목사. 왜 이런 질서로 흩어지게 되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제사장 직분이 아론의 직계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같은 단어였었어요. 같이 쓰여지는 단어였는데 그 단어가 아론의 제사장직이 아론의 직계로 되어지면서 많은 레위인들이 다윗 시대 때는 12분과로 나눠지고 솔로몬의 시대에 가서는 24분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지면서 점점점 하나님에게 선택되었던 레위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었던 레위인들은 점점점 그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와 의무에 대해서 점점점 희미하게 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성도들처럼, 지금의 목사들처럼 점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의식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마저도 점점점 식어져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여기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제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주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정성 교사님이 말씀한 세상이 고난의 길이라고 최소한의 예수 믿는 사람은 제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고난의 길이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옛날 양반들이 있잖아요. 밥을 굶어도 그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 찬물을 마시고도 요지로 이빨을 쑤셨다고.
아프지, 힘들지. 우리는 이것을 벗어난 사람이라고 고통과 시련과 좌절, 아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고 행복해져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야곱의 셋째 아들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레오와 셋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분되어지고 난 이후, 즉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을까요, 고통이? 제가 오늘이 12월 며칠? 15일입니다. 요일은? 토요일. 예. 제가 5년 전에 오늘 목사한 수를 받았습니다. 5년 전에. 날짜, 요일, 딱 오늘 만 5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권사님이 청소하러 오셔서 목사님 한턱 쏘셔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왜요?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목사 안수 받으신 지 오늘 목사 안수 받으신 날이잖아요. 목사 안수 받으면 한턱 쏴야 돼. 그렇지 뭐 내가 이제 그러고 왔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왜 믿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목사한테 예수를 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쉽게 갑시다. 쉽게. 괜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살라고 믿는 거예요. 살라고. 어? 질문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살라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산다. 내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운명은 내가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 율법 교사처럼 이런 질문을 던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의 이제 우리 중동 선교센터에서 나가 있는 많은 우리 후배들이 오는 소식들이 팔레스타인하고 그러니까 유대교하고 이슬람교가 연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종교 대통합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슬람과 유대교가 통합하고 있는 이 시점이 우리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 다 레위인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신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 강도사님 십자가는 뭐예요?
내 십자가가 고통, 슬픔, 좌절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어떤 문제점이 내 십자가가 아니라 나에게 지워진 주님의 십자가는 복음 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실한 확정된 그 사실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세상이 힘들지를 않다는 예수님이 십자가 산상으로 골고다 산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만큼 그래도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 그래도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이 본문을 놓고 설교하고 있는 이때에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많은 설교들을 했습니다. 세상에 꼭 없어야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지금은 시대가 그 시대를 뛰어넘은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존재의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강도가 존재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강도를 그 이웃이 만들지 않았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가진 것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내 이웃과 내 종과 내 모든 사람들을 함께 즐기는 시간을 만들어라. 그것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도가 생겨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졌다면 오늘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졌다면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강도 맞은 그 사람이 슬픔과 아픔 속에서 세상을 비관하는 일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 존재의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존재를 알 때, 성도가 성도의 존재를 알 때, 의사가 의사의 존재를 알 때 세상에서는 유수거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존재의 가치를 상실했을 때 유수거리가 되고 그 존재의 가치를 상실했을 때 세상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은 우리와는 전혀 거리가 먼 이런 일들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일까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식구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부 아픈 사람이에요. 그죠? 전부 아픈 사람. 우리는 교회에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 입으로는 떠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몇 프로를 움직이고 계실까요? 제가 어제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목사님들 보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뭐야?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에 몇 번씩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질문해 왔었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하루 일과를 마치며 기도할 때에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생활을 했습니까? 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단어 하나로 위안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 교회 식구들도 그래요. 교회 식구들도 정말 기도 안 해야 될 사람은 쫙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은 쫙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있잖아요. 공부도 10등 안에 드는 사람은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한 개 틀리면 막 그냥 막 제가 그랬거든요. 한 개 틀리면 그게 그것 때문에 열 개 이상 틀리면 틀리는 사람들은 뭐가 틀리는지도 몰라.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 안 한다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느껴질 때,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있는 사람은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한빛세계 선교방송의 일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왜? 살아가는 방법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살아야만 되는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을 때만 살 수 있다. 경험들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딱 놓으면 뭐가 싹 온다? 마귀. 염려가 오잖아요. 염려가 하나님입니다. 제가 사업할 때는 작년에 내년에 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야. 내년에 쓸게 딱 준비가 통장에 딱 있어야 안 그러면. 근데 이제 목사 5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5년 동안 돈 안 벌어도 내 십자가를 내가지고 오늘 김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확실히 후배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선배 목사님들처럼 절대 설교 시간 20분 안 넘길 거야. 저도 처음에 목사할 수밖에는 그랬습니다. 시간 딱 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안 할 수 없어. 기도하라고 얘기해야 되고 찬송하라고 얘기해야 되고 성경 보라고 얘기해야 되고. 왜? 그것만 하면 살 것 같거든. 저 사람이 딱 그것만 하면 살 것 같으니까. 그게 왜 안 보일까? 그게 왜 안 느껴질까? 그게 왜 내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안 되고 살아야 되니까. 오늘 이 율법 고사의 질문처럼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레위인처럼 내 자신의 존재성을 희미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존재성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지금이라면 나의 존재성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찬송 많이, 찬양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